최근 동안에 부모님 댁에서 열린 특별한 저녁 식사는 가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 유나는 일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었고 이번 저녁 식사는 그 기회였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겨하는 유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 부모님께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느끼는 가족에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동안에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물론 특별한 날을 맞이해 그녀가 자주 만들지 않는 색다른 요리들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애정을 시부모님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 준비에 전념한 윤아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에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은 시부모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메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김치전도 만들었고 김치전은 완벽하게 노릇노릇하게 부쳐져 풍성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유나는 요리마다 자신의 정성을 담아내고 하나하나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기가 듬뿍 들어간 불고기, 색색깔의 채소와 함께 준비된 비빔밥, 그리고 김치전까지 음식들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풍성하고도 따뜻한 분위기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잔치를 연상케 했습니다. 유나가 보여주는 정성과 노력은 그 자체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유나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애써준 유나의 모습을 보며 그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안의 어머니는 유나의 노력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따뜻하게 안으며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시부모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안도 그런 유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이렇게 가족에게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식사는 단순히 가족끼리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 며느리 유나를 더 깊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이 가정의 한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에게도 소중한 의미로 남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가족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유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은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동안의 아버지는 유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정말 맛있다. 너는 진정한 요리의 달인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나는 그저 웃으며 자버님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가족들 간의 정은 더 깊어졌고,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녹차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유나가 특별히 이번 날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그녀는 이 아이스크림을 자랑스럽게 내놓으며,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한 입을 먹어본 후, 그 맛에 놀라며, 와, 정말 맛있다. 너는 정말 모든 요리에 능숙하구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나는 다시 한번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 저녁은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며느리 유나의 노력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유나는 자신이 이제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 특별한 저녁을 계기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동아는 모두에게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다 함께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유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마음속 깊이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저녁에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 모두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윤아의 정성과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가족 모임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이러한 따뜻한 시간을 자주 보낼 것이며, 그날의 저녁은 윤아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아 역시 그날을 떠올리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유나에게도, 동안의 부모님에게도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자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연결된 집단이 아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며 그 유대를 깊게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